어, 네. 오랜만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시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언제부터 따라오셨어요? 아이고. 여기는 어디죠? 여기가 지금 음파 호수공원 둘레길인데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카페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있거든요. 거기 한번 공사 소리 들리시죠? 지금. 지금 오늘 작업이 이제 타일 작업, 그다음에 이제 데크 작업하고 있고. 지금 여기 데크, 이제 원목 데크거든요, 요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원목이라 합성 데크를 많이 쓰긴 하는데, 우리가 가로 뭉쳐놓은 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결이 다 다르잖아요. 합성 데크는 색이 동일하거든요, 거의. 근데 얘는 다 다르잖아요. 뭔가 마루처럼, 원목 마루처럼. 원목이 말씀드리면, 그냥 나무라는 소리죠. 예. 네, 이 심재가 다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 나이테가. 나이테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원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점이 좀 있긴 하죠. 원목이다 보니까 이제 수축팽창 이런 것도 좀 민감하고. 근데 원목이면은 네. 그냥 나무잖아요. 바뀌면은 눈 오고 비 오면은. 근데 어느 정도 그거에 그 외부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목이라도 괜찮긴 한데. 근데 왜 굳이 원목으로 한 거죠? 아니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업체가 따로 있어서 그 클라이언트분께서 개인적으로 하신 거라서. 실내는 지금 무슨 작업 중이죠? 실내는 이제 얼마 전에 콘크리트 폴리싱 작업 끝났고요. 바닥이 완성된 거예요 이거는 현재. 타일인가요 이게? 아니 아니요, 콘크리트 폴리싱인데 우리가 이게 줄눈을 넣어야 된다는 걸 계획을 해서 그렇게 줄눈을 커팅을 한 거예요. 아 네. 그냥 아예 통이었는데. 네, 이제 커팅이 된 거예요. 이게 타일이 아니라 이 글라인더로 커팅을 한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간격이나 제가 이제 도면상에서 표시를 해서 이 줄눈 커팅을 한 거예요. 폴리싱을 한 다음에. 콘크리트인데 이게 뭐 막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골재, 그 자갈 같은 거, 돌 있잖아요. 이런 골재에 돌이 많을수록 크랙도 덜 생기고 좀 더 단단해지죠. 어떻게 보면 시멘트에 이게 끼어든다면 이게 불순물 같은 거 아닐까요? 아니 아니 일부러 넣은 거죠 이거는. 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건데. 옛날에 저희 복도 바닥, 학교 바닥 도끼다시라고 하는데 그런 바닥 같은 거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런 바닥 같은 경우는 훨씬 많죠 이런 골재가. 근데 굳이 타일로 안 하고 이걸로 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제 눈에는 타일보다는 좀 매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이쁜 것 같고, 이 넓은 공간에 좀 확장되어 있는 이런 공간의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타일보다는 이렇게 뭔가 수평물 타일 이런 게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개인적인 디자인적인 그런 주관에 의하면은 이렇게 확장된 넓은 공간에 타일 깔아봤자 뭐 커봤자 뭐 900각, 800각 뭐 커봤자 그건데 바닥에 깔면은 제가 볼 때 매지가 너무 많이 보여서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나중에 크랙의 위험이 좀 있긴 해요. 타일이 이제 내구성이 훨씬 높고 관리적인 측면이 좋기 때문에 타일을 많이 쓰는데.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아웃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런 거 크기라든지 위치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건 이제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도면을 가지고 이제 이런 레이아웃을 다 짜는 거죠.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제 머릿속에서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분들과 소통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건데, 제가 조금 더 그래도 이 업에 있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분들보다는 전문성이 그래도 있다 보니까 더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제가 무조건 이렇게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저 좋은 방향, 제가 가이드 역할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원형으로 한 것도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랑 이렇게 소통을 해서 컨셉 미팅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이나 이런 공간들처럼 실이 많이 없어요. 실이, 그러니까 룸이 많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한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커도 공간이. 저는 이제 전체적인 그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가구라던가 조명, 조명을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출입문 들어와서 딱 한눈에 보이는 약간 그 느낌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첫인상, 그냥 한눈에 보이는 게 딱 어떤 거다 특정을 못 찍겠어요. 근데 첫인상을 좀 좋게 받을 수 있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조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연광이 될 수도 있고, 이 창이 어떻게 뚫려 있고 어디에서 지금 빛이 들어오고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낮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이렇게 설치된 조명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낮에는 자연광이 더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2층은 조금 컨셉이 달라요. 여기는 지금 마감이 아직 덜 돼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컨셉이 조금 다른데, 아 보시면은 뭔가 마감재가 좀 다르네요. 아까 아래는 나무였다면 여기는 이건 이제 좀 스타코 느낌으로 조장을 한 거고. 룸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룸이지만 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유리 그 파티션 폴딩 도어로 이거를 이제 차단을 할 건데 나중에 여기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아무튼 여기를 하나의 룸으로 쓸 수 있게끔 합쳐서. 이건 지금 다 테이블인가요? 이거는 이제 의자. 테이블은 아직 제작이 안 됐어요. 여기 이렇게 테이블 줄 건데, 여기는 이제 네 명에서 이렇게 앉는 거죠. 여기 두 명 앉고 두 명 앉고 테이블, 여기 조그만한 거 테이블 딱 놓고. 아이고, 어 좋네 이거. 주로 현장 네. 오셔서 하시는 게 산책하고 이런. 아니요. 요새 뻐근해서 몸이 반대로도 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카페 하시면은 네. 그 주변에 있는 상권 카페들이 어떤 건지도 다 파악하셔야겠어요? 제가 그거는 파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둘러보긴 해요. 다 가봤어요. 여기 주변에 있는 데 다 가봤는데, 아 저희가 저희한테 상대가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1층, 2층, 3층 해서 가구가 지금 왔거든요. 지금 저희가 오후에 와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는 일이 진행이 된 상태예요. 제작 가구인 거죠 지금? 네, 1층, 2층, 3층 이제 조금 조금씩 가구가 왔어요. 전체가 다 온 건 아니고 제작 가구 중에서 한 80% 정도? 근데 여기 이것도 가구잖아요. 네, 다 제작한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앉을 때 괜찮나요? 이게 불편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냥. 기댈 수는 없네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아 이게 테이블? 이렇게 두 명 앉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그 옆자리는? 옆자리는 이제 보통은 연인들이 앉아야 되겠죠? 제가 한번. 그러면 제가 바로 일어서죠. 여기 2층 아니에요? 2층인데 이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런 것도 지금 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제작 의자? 네, 지금 아직 먼지가 좀 묻어있긴 한데 테이블은 현장에서 한번 제작했고 이런 것들도 지금 의자인데 여기다 테이블을 이제 결합해서 나중에 완성시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테이블인데. 이게요? 아 요거는 스탠딩 테이블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눕혀가지고 두 개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한 요정도 700 정도 되는 테이블. 아 이게 이렇게 눕혀지는 거예요? 네 이게 옆면이에요 옆면. 룸이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저게 잠깐만 조명이 하나 룸 1, 2번 2, 3 3번 방으로 와 그러면 이게 3번 방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숫자로 표시한 게 요거는 지금 에폭시 채널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심어서 발광하게 만든 거고 이런 것도 다 제작한 거예요 지금. 테이블이랑 의자는 다 들어온 건가요 지금? 아니 한 80% 정도 들어왔다 봐야 되고 요거는 지금 쿠션이 아직 네일어요 쿠션. 네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들어오긴 했는데 뭔가 아직도 좀 뭔가 비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좀 약간 네, 좀 휑해 보이네요. 왜냐면 마지막에는 그런 사람들이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있으면 당연히 휑해 보여요 아무리 채워도. 지금 3층에 작업 중인데 작업이 아까 오전에 웬만큼 마무리돼서 제가 그때 미팅 중에 가지고 지금 좀 설명을 드리네 다 끝나고 나서.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군대에서. 아 요거? 요거는 이제 군대에서 우리 말뚝 박을 때 두 명이서 잡고서 이렇게 네. 망치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 지금 보니까. 안 좋은 추억인데 아무튼간에 요거는 의자예요 요렇게 제작이 되는 거고 이제 얘가 여기다 끼워지면 지금 이렇게 회전되는 거예요 얘가. 크, 완벽하네 지금 의자가.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느낌이 그런 거야. 오 근데 이게... 아이고 아 여기가 지금 바 테이블이죠? 네 이렇게 지금 해서 한 잔 먹는 거죠. 여기가 제작 가구도 있고 기성 가구도 있다 했잖아요. 네. 제작 가구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그 가구에 참여하는 게 뭐가 있나요? 무조건 다 기성 제품을 그냥 공간 그냥 마감만 해놓고 기성 제품으로 공간을 채우기는 쉽지 않고 제작을 무조건 해야 될 거예요 집기를 어쨌든 간에. 그럴 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죠.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카운터를 제작을 한다. 카운터 같은 거는 뭐 기성 제품 없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카운터라던가 이런 디스플레이 대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할 때 생각을 하셔야죠. 이제 이 자체만으로 이쁜 게 아니라 카운터나 이런 게 내가 이 자체만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그 레퍼런스가 있어서 이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내 공간과 맞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좋아 무조건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레퍼런스를 딱 봤을 때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그걸 내 공간에 가져왔을 때 내 공간이 과연 이걸로 인해서 서로. 현재 시각 8시 2분 제가 8시에 가구 차량이 들어온다 해서 8시까지 출근하기로 했는데 디자이너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구도 왔는데 디자이너님은 안 왔네요. 한 21분 저기 왔다 지금 시간 9시 1시간 늦었네. 1시간 천천히 많이 안 오셨어요? 저밖에 없어요. 이게 테이블이구나. 테이블이 결합이 된 거예요 지금 이미. 아 이렇게 지금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저게 테이블에 눕힌 게 저거 말한 거였구나.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본 테이블로 이게 뼈대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덮으면 못 보이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 프레임은 금속이고 여기는 이제 8명 그 한 방에 8명이 앉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다 통유리잖아요 카페가. 네. 통유리에 이렇게 이제 좌석들이 있으면은 가구들이 빛바랜 같은 게 없나요? 있죠 있어요. 아, 그거 잘 물어보셨네. 있어요. 보통 근데 흰색 계열이 이런 거는 지금 분체 도장에서 상관없는데 우리가 우레탄 도장, 그냥 일반 가구 도장을 했을 때는 흰색 계열은 좀 누렇게 변하는 게 있어요. 햇빛을 많이 보면. 근데 저 테이블은 아까 분체라 했고 의자는 어제 우레탄이라고. 검정색이라 괜찮아요, 저거는. 근데 좀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근데 뭐 그렇게 막 심하게 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흰색이 짠 노랗게 좀 변하는 그런 건 제가 봤는데 아무튼 지금 설명드리러 온 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비슷하죠. 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카메라로 보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와서 보면 똑같습니다.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집단, 요 집단 이제 요거죠. 아직 그 요거 의자가 안 오긴 했는데. 근데 굳이 여기는 이 의자 기성 가구 같은데 이거? 네, 기성 가구인데 한번 보여준 거죠. 이게 기성 가구가 이제 조화를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잖아요. 이 집단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를. 나중에 기가 막히게 지금 떠올랐어요. 지금 그래픽을 붙일 때 자동문이 겹쳐지잖아요. 그걸 좀 활용해가지고 이 그래픽 방금 이게 지나가 이게 문 나오면 생각났어요. 그거 제가 나중에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디자이너님은 카페 네. 공간에 한해서 가구 제작할 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마감 퀄리티는 기본이고 클라이언트분 입장에서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좀 감각적인 디자인? 물론 실용성은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능력치를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좀 치우쳐 있는 그런 거를 좀 저는 선호해요. 너무 작가주의적인 거 말고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예쁜 거. 그리고 저는 디자인에 있어서 추가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가구도 덜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미니멀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심플하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오히려 추가하는 거 쉬워요. 하도 많은 레퍼런스가 있고 머릿속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추가해서 짬뽕하는 건 쉬운데 그거를 포기하고 덜어내고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인내하고 어울리게끔 이성적인 판단으로 딱 가구를 제작했을 때 거기서 또 오는 희열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그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있어요. 또 뭐 이건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나중에 디자인할 때 가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가구 레퍼런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오브제를 보고 어떤 그냥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보고도 가구가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물을 마시다가 컵을 보고서도 아 뭔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모든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야지 인테리어 한다고 해서 공간 사진만 계속 보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공간 사진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렴하거든요. 공간이라는 것 자체는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쓰임새도 그렇고 그리고 가구도 마찬가지죠. 의자 제작한다고 해서 의자만 레퍼런스를 본다? 그러면 굉장히 아무리 많이 본다 해도 조금 한계에 봉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아직 쿠션이 안 들어왔는데 이 집단이 이 쿠션이 네. 들어가면 네. 이 테이블이 이런 디테일을 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거를 그냥 겉보기에만 비슷하게 만들 거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만들려면 칠하고 여기다 이렇게 테이핑 해가지고 검정색만 여기 가운데 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3D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이게 동그라미만 그냥 칠하면 쉽잖아요. 이거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따로 해요.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각이 져 있는 이제 사각의 형태가 올라오면서 이제 원형에서 여기서 표출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디자인을 형상을 한 건데 그럴 때 이런 마감 디테일을 봤을 때 그냥 이거랑 그냥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안에서 설계 디테일을 풀 것이냐 이런 거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안에 있는 지금 테이블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프레임을 짜서 어떻게 맞출 것이냐라는 그 설계가 더 중요하죠. 최종적으로는 제작에 있어서 이런 디자인은 일단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에 불과하고 아파트보다는 어떻게 보면 카페 같은 공간들이 디자이너의 역량도 중요했지만 클라이언트의 이 센스? 감각? 이런 게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나요? 중요하죠. 최종 결정권자기도 하시고 우리한테 일을 맡겨주셨다고 해도 저희가 다 디자인을 하고 공사를 하지만은 이 공간을 완성시키는 그 일원 중에 그 팀원 중에 한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분도 하나의 팀이죠. 원팀이죠. 우리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 감각적인 측면이나 디자인적인 그런 거 이제 부딪혀버리면 물론 시공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하는 부분이 많지만 디자인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저희랑 이제 그 결이 맞는 분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공간의 완성도가 좋아요. 다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에는 다르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그냥 심플한 거를 많이 추구한다고 가정을 하면 클라이언트 분 입장에서는 화려하고 뭔가 그런 골드 색깔이 막 그런 거를 선호를 하신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그런 관은 계속 바뀌어요. 살면서 바뀌지만은 그 순간은 그 저희한테 일을 맡겨주는 그 순간은 그렇게 만약에 화려하고 그런 디자인인데 저희는 심플한 방향성을 추구한다. 그럼 그게 대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간에 대한 그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감각과 센스보다는 네. 본인한테 맞는 회사를 찾는 게 제일 그죠.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맞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화려한 걸 좋아한다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화려한 걸 좋아하시면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작업물들을 해온 회사들이랑 협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 포트폴리오나 저희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저희가 만들어낸 그런 공간들이 마음에 드신다. 나와 결이 맞다. 내 공간에 대한 가치랑 맞다. 그러면은 저희랑 같이 일을 하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합리적인 이게 결과물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기간도 훨씬 더 단축되고 계획적으로 일을 일사천리 진행할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짜잘하게 문제들이 생기겠지만 그런 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언제 오셨어요, 사장님? 이제 온 거. 아, 이제 오셨어요.
얘는 편의점이 어디쯤 있어요? 편의점 좀 멉니다 여기는. 가구 사장님이시죠? 네 좀. 근데 부산 사투리 쓰시는 것 같은데. 네 부산 분이세요. 아, 부산 업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군산인데 부산에서 가구를 제작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해주셨던 클라이언트가 회사를 찾듯이 저희 회사도 저희 결에 맞는 제작 가구를 해줄 업체를 찾아서 간 거겠네요. 아 그죠 말씀 잘해주셨네. 클라이언트랑도 원팀이지만 저희는 그 하나 작업하시는 작업자분들과도 원팀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건 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다 원팀으로 움직여야지 공간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 저희랑 그 안 맞다 그러면은 좀 힘들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저희랑 맞춰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도 맞추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부산 업체를 지금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처럼 뭐 거리가 멀지언정 배팅을 하는 거죠. 공간의 완성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같이 일을 하면 저희랑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새로운 가구 업체가 근처에 있는 가깝다라고 해서 그렇게 쓰면은 확률적으로 조금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멀진 않으면 뭐 강원도랑 부산이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해보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차피 운송비 차이고 다 제작해서 운송비 차이니까 그 운송비를 좀 부담함에 있어서 결과물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운송비보다 이 결과물에 더 그 가치가 높다 그러면은 감수를 해야죠 기회비용을. 아 지금 쿠션 왔어요. 아 이게 쿠션이에요? 네 지금 인조가죽 쿠션인데. 어, 패브릭이 아니네요? 예, 인조가죽. 인조가죽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관리가 좀 더 쉽죠. 벨벳 소재라던가 그런 패브릭보다는 조금 더 관리가 용이한 것 같아요. 어, 쿠션이 들어가니까 느낌이 확실히 예쁘죠? 다르네. 아, 예뻐 예뻐. 제가 생각했던 그 느낌으로 나왔네. 아, 완벽한데. 여기는 이제 사인이고 여기도 사인인데 이제 왜 이렇게 배치를 했냐면 여기는 뷰가 좋잖아요. 아, 뷰를 좀 더 즐기는 네, 근데 이렇게 등지고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딱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아 벌써요? 오늘 기성 가구가 와가지고 5톤 차로 해서 그 야외 의자 몇 개 왔거든요. 그것 좀 이제 좀 하차하고 배치 좀 하려고 왔습니다. 좀 저희 직원들 데리고. 하차는 직원들이에요? 뭐 몇 개 안 돼가지고 마감도 볼 겸 데리고 왔죠. 아직. 같이 옮기셔야 돼 지금. 에? 같이 옮기셔야 돼. 저요? 네. 네. 잠깐만. 이게 지금 스태킹이 돼서 아니. 와가지고. 야 전부 다 집어오자. 하나 둘. 들어갈까요? 응. 잠깐만. 저. 어, 아유 손 꼈다. 됐어. 됐어. 아 근데. 아픈데? 아. 힘 안 주고 계시는 거죠? 어. 저 진짜 해요? 에이 어 이 왜 아직까지 찍고 계세요 빨리. 아니 실장님이랑 2인 1조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빨리. 괜찮으세요? 예? 빨리 빨리. 어. 솔직히 지치신 거 같은데. 아우 씨. 아우, 야, 힘 세시네. 어떻게 혼자 들었대? 아니, 나, 이게 한 개씩 들어야 돼. 뭐 하시죠? 아니, 한 개씩.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같아. 아이고, 두 개. 네. 아, 에어컨이 안 나와. 상당히 못 맞다네. 아. 와. 이게 얼마치예요 총? 한 800만원? 아 뜯은 거는 저기다 갖다 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짧은 거 48개요? 네. 아 24개. 24개? 네. 12개. 개수 세요? 네. 네? 현장님 감독하러 네. 오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일하고 있지. 정훈 초가 아닐까요? 누구시죠? 저는 박스 뜯기 장인입니다. 이게 그 박스가 이런 걸 잘 보시면 이렇게 강한 남자 아, 안 될 것 같아요. 저분 같은 경우에는 저분 네. 현장 아닌가요? 저렇게 다리를 피하신다는 거는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디자이너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고급 인력이네요. 다. 그럼요. 체험 삶의 현장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 체험 삶의 현장은 마지막에 돈 주는 거 알죠? 그 돈 기부하시는 거 알죠? 아, 안 받는 거구나.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걸 했어요. 누가 그런 말 했죠? 시원한
비빔냉면에 고기에다가 먹고 싶네요. 됐습니다. 오,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있는 건 처음 보네요. 아. 근데 지금 이거 액자를 여기 하나, 3층 하나, 두 개 제작하면 한 120만 원. 그 3D 상이 괜찮아서 내가 샘플 달라고 한 건데. 해야겠다, 하는 쪽으로. 어때? 할까? 진행하세요. 너무 대충 말한다. 아니. 오늘 해야 될 게 저기 박스 보이세요? 저기 저 박스요? 네. 저건 다 뭐예요? 저건 이제 여기 룸 안에 들어갈 의자들이에요. 룸이 지금 다섯 개잖아요. 하나당 이제 여덟 개씩 들어갈 거예요, 의자가. 그러니까 지금 40개가 지금 포장돼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걸 왜? 조립을 오늘 해야 되는데 좀 조립을 오늘 좀 도와주시게요. 제가요? 예, 네, 같이. 아이고, 근데 칼이 지금 칼을 40개요? 예, 네, 40개인데 한번 해보시게요.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드디어 마지막 의자네요. 네. 아, 너무 빡센데. 이제 집에 가면 되나요? 아니, 이거 다 배치하고 치우고 밑에 또 할 게 또 있어요. 밑에요? 네. 얘 사전에 그 이야기 없었는데. 아, 그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여기가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각. 현재 시각 지금 8시인데 야간에 여기 조명을 한번 다 켜보고 야간의 모습을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하려고 해요 지금. 근데 네. 옷이 매일 똑같은 옷이네요. 원래 성공한 사람들은 똑같은 옷 입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공할 예정인 사람도 똑같은 옷을 입는다 사실이십시오. 이게 지금 저녁의 모습인 거죠 여기가? 이제 여기서 조명이 좀 추가가 될 거예요. 80-90% 정도 조도라고 보면 돼요 이게. 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자동으로 돼 있어서. 예. 이거 딱 글씨 딱 보이세요? 아, 딱 보이게 찍어주셔야 되는데 이걸. 아, 제가 한번. 아, 이거 합쳐지면은. 예, 그죠. 야, 이거. 오. 네, 이런. 오. 지금 여기 외부에 조명 킬 건데 2층, 3층도 제가 조명을 켜고 올게요. 잠깐만. 아이. 예. 하자.